숙종이 친구들 검정색지 홀로그램 보드 목금풀 가위 준비해요. 오늘은 검정색지와 홀로그램 보드를 이용해서 나비 장식을 만들어 볼게요. 검정색지를 반으로 접어서 나비 모양으로 오려줄게요. 나비 모양 도안은 숲종이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홀로그램 보드를 가위로 조각조각 작게 조각을 만들어 줄게요. 홀로그램 보드 조각이 자개장의 자개 조각이 될 거예요. 조각조각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오려준 조각들은 목공풀을 이용해서 나비에 붙여줄게요. 풀을 이용하면 마르고 난 뒤에 풀 자국이 검정 색지에 남아서 예쁘지 않아요. 목공풀을 이용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홀로그램 보드만 사용해서 나비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홀로그램 보드만이 아닌 여러 가지 무늬가 있는 홀로그램 색종이를 이용해 여러 가지 무늬를 함께 넣어 주어도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해요. 모두 붙여주고 나면 자개 나비 장식 완성! 숙종이 TV